이번 한국여자오픈 열리는 골프장, 청라 골프장 자체가 코스가 길다 보니까 우선 여자오픈 할 때까지 우선 최대한 거리를 늘려놔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그린이 좀 빠르다는 걸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전체적인 게 다 좋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서 처음 열리다 보니까 시합이,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그 골프장이 잘 맞는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대회 컨디션이 가장 좋은 선수가 아마 우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. 다른 골프장 같은 경우는 딱 굳이 하나를 뽑겠는데, 거기 청라 골프장 워낙 드라이버도 잘 멀리 쳐야 되고 아이언도 그린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세컨샷도 잘 해야 되고 그냥 모든 게 다 연결이 되게 잘 돼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. 굳이 하나만 잘 되면은 파는 하겠는데 버디 하려면 모든 게 연결이 다 잘 될 것 같아요. 항상 마지막 날에 항상 안 됐었어요. 근데 저번, 그러니까 칸타타 시합 때는 마지막 날이 잘 됐고, 점점 리듬이 돌아오는 것 같아서 그냥 항상 집중력이 문제인 것 같았어요. 마지막 날은 항상 집중력이 마지막 후반에 안 돼서 계속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, 그래서 좀 집중력이 좀 많이 예전보단 좀 부족해진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 날 되면 오히려 더 집중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. 그쵸, 누구나 여자 오픈, 한국 여자 오픈은 누구나 꼭 투어를 뛰면서 우승하고 싶은 대회이기도 하고 메이저다 보니까, 근데 저는 더군다나 되게 어렸을 때부터 나와가지고 그래도 여자 오픈 경력은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. 근데 아직 좋은 소식은 없어가지고 이번에 꼭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일단 4일짜리 대회잖아요. 또 메이저도 하다 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력을 좀 꼭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하루라도 집중력을 딱 놓는 순간 이미 그만 우승 후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경쟁의식은 좀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같은 해에 들어왔으면은 그래도 신인왕 경쟁으로 아무래도 경쟁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, 그래도 제가 먼저 들어왔잖아요 다행히.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작년에 인지 언니랑 되게 치열하게 신인왕을 겨뤘던 것 같아서 친구들이랑은 다른 경쟁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냥 저는 제 거 할 일만 하고 이제 애들은, 친구들은 또 친구들끼리 신인왕 경쟁하다 보니까 저는 거기에 끼면 안 되죠 이제. 그러니까 저는 제 플레이만 해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계속 탑10 안에 들고 좋은 성적을 내긴 하는데 아직 우승이 없어서 되게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, 제가 이번 대회 계기로 그냥 우승도 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